외국인으로만 이루어진 프랑스 최강의 부대, 웨인 부대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바티칸 시국의 군사력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스위스 근위대와 세계 최강의 용병 구르카와 더불어 세계 3대 용병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웨인부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색도 쓰는 언어도 믿는 신도 전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밥을 먹으며 같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먼저 웨인부대라는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웨인부대란 특정 국가의 정규군이지만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닌 외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대를 뜻합니다. 즉 웨인부대는 프랑스에만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나라에 존재하죠.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스위스 근위대 역시 바티칸 시국이 고용한 웨인부대에 속합니다. 구르카 용병 또한 영국이나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서 고용하는 부대이다 보니 웨인부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웨인부대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부대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프랑스의 웨인부대입니다. 웨인부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부대인데요. 무려 1831년부터 그 방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1830년 7월 혁명으로 샤를 10세가 폐위되고 루이 필리프 1세가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나라의 수뇌부가 바뀌며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해 국민들도 참 혼란스러워했던 시기였죠. 이때 프랑스를 골머리 아프게 했던 문제가 또 있는데요. 워낙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 보니 이때를 틈타 외국인 불황자들이 대거 유입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차에 이번엔 프랑스 밖에서 뒤통수를 때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반란이 일어나며 군대를 투입할 일까지 생겨버립니다. 이때 루이 필리프 1세는 외국인 불황자들 문제와 알제리 반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묘수를 떠올리는데요. 바로 외국인 불황자들을 모아 용병을 만들고 이들로 알제리 반란을 진압하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루이 1세는 5개의 용병 대대를 만들었으며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웨인 부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이런 유구한 역사를 가진 웨인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프랑스의 웨인 부대는 부대 이름에 걸맞게 대부분 외국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랑스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장교의 경우에는 프랑스인이 속해 있고 5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지나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외인부대에 지원하며 부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만 17세에서 40세의 남성들이 자격 대상이며 학교 졸업장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출신 성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외인부대 지원자가 아무리 대단한 특수부대 장교였든 인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든 외인부대에 지원한 이상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과 동등한 것이죠. 오직 외인부대 안에서의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고졸 출신 장교도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력과 인성 등 각종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과거에 강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수배 중인 사람은 이 과정에서 걸러집니다. 특히 수배 중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인터폴로 연결되어 체포되죠. 사실 외인부대는 원래 지원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이에 과거를 묻는 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를 짓밟았던 나치의 친위대 SS 출신도 외인부대에 들어갔으니 과거 행적을 얼마나 신경 쓰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외인부대의 독일인의 비중이 높으며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 출신도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단지 프랑스를 위해 열심히 싸워줄 인재들만 뽑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전혀 신경 쓰지 않다 보면 안에서의 싸움이나 대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원자의 과거 이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엄격하게 추려냅니다. 이렇게 추려진 인원들은 약 4개월간의 훈련 과정을 통해 외인부대 대원으로 성장하는데요. 외인부대 체력 테스트로는 25m 수영과 턱걸이 7개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무슨 운동 조금 한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2021년에 모집된 외인부대 대원이 1,400명인데 4개월 훈련 수료율이 10%에 불과합니다. 대충 12,600명은 훈련 중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표면적인 테스트 외에도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우선 야전에서의 기초 체력 훈련과 사격, 행군 등의 각종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때 훈련생을 한 개에 한 개까지 몰아붙이는데 여타 다른 특수부대와 마찬가지로 무박 훈련을 진행하거나 고공 낙하와 암벽 등반, 자명 훈련 등 토할 것 같은 훈련을 수백 번씩 반복하죠. 그리고 외국인으로만 이루어진 부대지만 당연히 불어에도 능통해야 합니다. 훈련 과정에는 불어 교육도 포함되어 있으며 500개 이상의 불어 단어를 암기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숙련해야 합니다. 게다가 경쟁자들도 쟁쟁한데요. 외인부대에 지원하는 사람들 중엔 전직 특수부대원도 많습니다. 러시아의 특수부대 스페츠나츠 출신이나 아시아 국가의 특수부대 출신들도 많이 지원하죠.
이 밖에도 동유럽 국가의 군인 출신이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쉽지 않은 훈련이다 보니 수료율이 굉장히 저조하며 마침내 정예 인원들만 남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웨인 부대에 선정된 인원은 약 8,500명인데요. 무려 138개국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지원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웨인 부대에 들어간 것은 과거 1963년입니다. 서독으로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던 시절 파독 광부 중 두 명이 웨인 부대로 지원하며 최초의 한국 출신 웨인 부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현재까지 약 110명이 웨인 부대를 전역했으며 지금도 100명 정도 현역으로 뛰고 있죠. 그럼 이들은 무엇을 위해 웨인 부대에 지원할까요? 우선 웨인 부대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5년간 복무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8개월이니 3배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웨인 부대의 주 부대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의 해외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훈련 강도도 빡세고 복무 기간도 길고 작전 지역도 너무 위험한데 그럼 돈을 많이 받는 걸까요? 우선 보통의 용병 회사만큼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인 PMC의 경우 초봉으로 한 달에 약 700에서 800만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임무의 위험도에 따라 고액의 추가 수당이 붙는다고 합니다. 반면 외인 부대의 초봉은 월 1380유로로 하나로 계산하면 190만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병이 받는 월급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굉장히 큰 금액 같지만 전직 엘리트 특수부대원이 목숨을 걸고 싸우기에 충분한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다른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외인 부대에서 5년의 의무 복무를 마치고 나면 해당 부대원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애국심 없던 외국인을 애국심 넘치는 자국민으로 끌어들일 수 있죠. 그리고 프랑스의 공공요금이 70%가량 할인되는데요. 교통비나 공공시설 이용요금이 무려 70%나 할인되니 돈을 더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가난한 국가 출신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월급 자체도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시 IMF로 국가가 휘청하던 시기에 많은 이들이 외인부대에 지원했죠. 가난한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프랑스 국적도 취득할 수 있다? 어쩌면 그들에겐 엄청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프랑스는 왜 지금까지도 외인 부대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외국인의 도움을 받을 만큼 나라에 군인이 없는 걸까요?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이유가 첫 번째로 과거부터 식민지가 많아 해외 파병이 잦은 프랑스는 소중한 자국민들을 해외로 보냈다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혁명의 나라 프랑스에서 여론이 악화되면 지도자들은 그만큼 불안한 상황이 없겠죠. 그래서 죽거나 다쳐도 덜 부담스러운 외국인을 자국의 정규군으로 편성하고 지금까지도 외인 부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을 억지로 자국 군대로 편입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해 프랑스를 위해 싸우는 것이니 외교적 마찰도 적어집니다. 따라서 과거의 외인 부대는 다소 끔찍하지만 고기방패에 가까웠으며 프랑스인들을 대신해 죽어줄 군인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프랑스 내부의 사회 문제였던 외국인 불황자 문제까지 한 번에 처리한 것이죠. 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지금의 외인 부대는 프랑스 군 중에서도 첨단 무기로 무장한 전략 기동부대인데요. 입대 시에 꽤 매력적인 조건들이 많다 보니 경쟁률이 높아지고 이에 군인들의 수준 또한 많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외인 부대는 전장의 최선봉에서 프랑스를 위해 싸우는 정예 부대입니다. 그럼 외인 부대의 실전 경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인 부대의 가장 전설적인 전투는 1863년 멕시코에서 벌어진 카메론 전투인데요. 당시 프랑스는 멕시코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멕시코로 파견된 부대가 바로 외인 부대로 약 60명 정도의 외인 부대 대원들이 투입되어 무려 2,000명이나 되는 멕시코군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는 장장 7시간 동안 지속되고 60명의 외인 부대원은 열심히 싸웠지만 수적 열세를 이겨낼 순 없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대원이 죽고 6명만이 남게 되는데 이들 역시 포로로 잡힐 바에 죽음을 선택하겠다며 자결을 택했습니다. 다만 부상으로 자결하지 못한 2명만이 살아남아 멕시코군의 포로로 잡히게 되죠. 결론적으로 패배하긴 했지만 외인 부대가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멕시코군은 200명이 전사하고 300명이 다치면서 이 전투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외인 부대의 미친 전투력에 감탄한 멕시코군의 지휘관은 전사한 외인 부대 대원의 시신을 수습하게끔 허락
탈락했으며 포로로 잡은 두 명도 프랑스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지휘관이었던 당주 대위의 시신을 수습하고 의수를 프랑스로 가져갔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박물관에 보관되어 외인부대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1, 2차 세계대전과 전후 인도차이나 전쟁, 중동의 걸프전, 테러와의 전쟁 등 1831년에 외인부대가 창세되고 190년 동안 약 3만 회에 달하는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프랑스가 치렀던 거의 모든 전투에 참여해 활약한 것이며 지금도 프랑스의 지휘 아래 열심히 뛰고 있죠. 이렇게 바티칸 시국의 스위스 근위대와 영국의 구르카 용병과 함께 3대 용병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외인부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